우리 숲님께서 우주 최강 귀요미 수빈 오빠 이번 신곡 크로노그래프에서 큐티 버전으로 우리 수빈 씨 파트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화이팅! 멈출지 몰라.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널 향해 가는 타임. 진짜 귀여웠어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네. 에비식스도 스페셜 앨범이 나왔죠. 동호 씨 파트 큐티 버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Let's dance. 짜자자. One, two, three. 오, 활용을 잘하네요. 자, 우리 예전이님께서 우리 상염람쥐가 삼행시 장인으로 유명해요. 친구 다람쥐들 이름으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김. 김부각. 김부각. 동. 동치미. 오. 동치미. 현. 현미밥 주세요. 오. 밥을 차려달라는 거죠? 김부각, 동치미, 현미밥이면 쉽지 않네. 건강식 다이어트용으로. 아, 제일 거 어려우실 텐데.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뭐. 예. 이. 이게 다람쥐인가 사람인가? 제. 제주가 진짜 많은 걸 보니까 이 친구가 윤. 윤기 나는 제 다람쥐구나. 야. 감사합니다. 자, 어롱 윈터님께서 우리 동현이는요 다람쥐인데 새소리를 잘 내요. 동현 씨 이거 궁금한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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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데. 오. 신기하다. 혹시 또 보여주고 싶은 개인기가 있다? 저는 그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좀 어려운데 제가 이 에어로 500원짜리를 넘길 수 있어요. 우와. 아, 진짜요? 예, 동전을요? 예, 바람이 진짜 셉니다. 그럼 저희가 녹음 끝나고 예. 따로 저희 동전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인증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 약간 잘 막아줘요. 잘 막아야 돼. 구멍을 잘. 이게 완전 다 막고 있어. 그래서 엄지손가락 뒤까지 막고. 우와. 우와. 어릴 때 많이 막아줘. 와이 따는 소리가 나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이 뒤를 막아줘야 돼. 이렇게 해. 500원짜리 넘어가겠다. 아, 이거 혈액순환도 좋네. 네. 그렇긴 한데요.